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0월 23일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장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0.4%,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이 1,133원 49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세 가지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자, 가격적인 부담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자, 두 번째는 경기 부양책, 그 대주주 요건이라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5G와 전기차에 대한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보실 거고, 자, 세 번째 내일장 추천주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다 지금 오늘 코스피는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꺾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3% 정도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 환율이 지금 1,133원까지 내려왔는데,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무조건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1,2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33원까지 내려왔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미국장의 불확실성이라고 보면 두 가지를 볼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대선입니다. 미국에 대한 대선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도 관망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특히 대선이 지금 여론조사로는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미국 현지에서 분위기는 또 트럼프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론회만 보더라도 지금 바이든은 네거티브 전략을 상당 부분 구사를 하고, 물론 트럼프도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총평입니다. 바이든이. 대신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어를 쉽게 쉽게 씁니다. 쉬운 단어를 골라서 쓰거든요. 다국적자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미국 내 이제 다인종들을 위한 조금 쉬운 언어들을 좀 선택을 한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백인이기 때문에 이 백인 내에서는 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단어를 쉽게 쉽게 선택해서 씀으로써 상당히 조금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좀 노력을 하는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렇게 좀 추정해서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다 마지막까지 눈여겨봐야 될것 같다. 제가 판단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에 좀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불확실성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경기 부양책이라는 부분인데, 이 경기 부양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 가지고 시장은 상당 부분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경기 부양책에 대해 타결이 가까워져 왔다라고 하면 상승을 하고, 타결이 조금 멀었다라고 얘기 나오면 그에 따른 우려감으로 하락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데 결국에는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규모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바이든 모두 다 지금 현재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둘다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규모로 얼마만큼 할 것이냐, 또는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견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두 번에 대한 FOMC 회의가 남았거든요. 그 회의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인 발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런 상황 자체에서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주식시장에도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통계적으로도 실적 시즌에 다다랐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더 부추겼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긍정적으로 보자. 지금은 미국도 대선과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장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모처럼 말하는 오늘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급 잠깐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요. 자, 오늘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자 연기금에 대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는 것이 바로 금융, 중형주, 대형주, 제조업 순입니다. 그리고 철강, 금속이고요. 결국 바닥권역에 있던 지금 저가권역에 있던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 가지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9월 24일 날 주가가 빠졌을 때 자 여기에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잘 대응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과정이 나타났었고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14일 이후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단기적으로 대응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대부분 다 1차 목표가 5% 이상에 대한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옆으로 횡보를 하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하락을 할 때는 수급이 자 대부분이 하락을 하더라도 몇몇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몰립니다. 개인 수급이.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좀 더 올라와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 횡보를 붙이면 시장 자체가 무기력해져요. 우리가 가격 조정이 나오면 그에 따른 가격 조정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면서 반등이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기간 조정이 들어와버리면 이 기간 조정을 헤쳐나갈 때도 기간 조정을 헤쳐나가거든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은 더욱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랑비 어쩌는다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빠지다 보면 손실이 불어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딱 이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고 좀 봐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간 조정을 함께 보이다 보니까 힘없이 지금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힘이 없이 그러니까 옆으로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는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우리가 7%에 대한 수익을 보더라도 10% 이상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 욕심내도 넘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데요 시장이 안 좋으면 7%를 목표로 하더라도 5% 정도 먹고 나올 수 있어줘야 돼요. 우리가 종목이 올라왔을 때 20%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얘들이 19% 올라갔다 빠졌어요. 그럼 이 19% 먹고 팔아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돈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장이 좋은 시장이다. 그럼 반응이 나오더라도 또 강하게 또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목표를 조금 낮게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오늘 가족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도 우리 저희가 좋아하시는 가족분이 지금 대부분이 목표가를 돌파해서 넘어왔다가 더 들고 있다가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안 넘어왔으면 우리가 안 아쉽죠. 그런데 안 넘어오고 넘어오고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빠져버리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거든요. 목표가를 돌파해서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온 다음에 그때는 반드시 일부라도 이익실현을 하면서 나와줘야 돼요. 수익을 챙겨야지만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을 또 도모할 수 있는데 자, 물려버리면 말 그대로 현금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 주식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좋아가지고 막 넘어갈 때 우리가 20%는 올라온 종목 10%밖에 못 먹었다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 이 10% 먹고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딴 걸로 또 먹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시간을 또 다른 쪽에 대한 기회비용을 살리는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수익이 10% 났다가 빠져가지고 손실로 팔려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리고 손실로 인해서 계좌가 줄어들어요.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면서 자 주식은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입니다.
한 번의 큰 급등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쟁취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지금 시장은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보시면요. 지금 경기 부양책, 대주주 요건인데, 자,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수가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에서도 기재부가 또 이거는 엄청 또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똑 부러지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항상 보면 절충안이라든지 아니면 절충을 항상 제시를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굳이 또 이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저렇게 또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라 좀 봐야 되는데요.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가 동학개미들이 물론 지금 현재 너무 고마웠지만 저거는 또 별개다라고 선을 그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 지금 이제 5G라든지 또는 전기차 관련주들을 지금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문의를 많이들 하셨는데요. 몇 가지 종목군들을 조금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5G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적인 추이를 확인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소차라는 것은 아직까지 산업에 대한 태생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습니다. 하지만 5G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가 항상 시험지 100점, 200, 100점, 90점 맞아 오던 애들은 80점 맞으면 어때요? 기본이 왜 이렇게 못했어가 돼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LG화학이 세계 1등 했다. 삼성 SDI가 엄청나게 지금 잘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실적이 이만큼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또 던지게 되거든요. 자, 그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5G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들은 실적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 5G 관련주들도 잠깐 한번 주가 추이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5G 관련주 대표적인 것이 KMW 같은 종목인데 자 KMW가 지금 2018년, 2019년도에 제가 타방송 있을 때 추천했던 가격대가 그때 만원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89,500원이니까 약 800%가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죽였다 또 다시 한번 또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넘어갈 것인가? 그것은 조금 지금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가 한 5만 5천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시각이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이스테크도 지금 저가 권역부터 시작해서 고가 권역의 거래까지 나오면서 단기 고점을 한번 형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음봉 두 개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조정은 일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은 당분간은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라고 좀 봐야 되고요. 오히려 5G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조금 파본다면 자 오이솔린 마찬가지죠. 오이솔린 지금 조정폭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이런 자리까지 조정이 나옵니다. 4만원 전으로 대신 5G 관련으로 우리가 조금 본다면 그냥 차라리 와이파이 관련으로 조금 더 보는 게 맞죠. 뭐 머큐리라든지 또는 지금 파워넷이라든지 자 요런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가 권역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어요. 또는 이제 컴텍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익을 짭짤하게 봤는데 이런 종목군들 아직까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를 하거든요. 앞서 봤던 우리가 이제 다사 네트워크스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솔리드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거래량도 상당부 붙어버렸습니다. 매수도 많았죠. 그만큼 매도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전한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이 5G가 아직까지 안 꺾였다는 것은 이노메트리, 이노와이어리스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꺾이지는 않았다고 봐요. 계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테나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신규적인 설비가 들어가고 있다. 하드웨어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설비가 들어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과정 자체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실적이 빨리 발표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뭐 옛날 말로 매 먼저 낫는 게 낫다고 지금 빨리 차라리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이 사태가 넘어가고 나면 또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주파수에 대한 공부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면 대신에 실적 발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LG화학이나 또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익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막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자리거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1인 70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항 구간이 상당부 잡혀 있어요. 쉽게 돌파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약 300% 가까이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이 들어갔던 3억이 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대주주에 대한 요건이 종목당 3억인데요. 삼성 SDI라든지 또는 LG와 같은 종목은 개인 대주주들이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 자체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은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좀 바닥권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로 우리가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는 방법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도 실적 발표를 오히려 하는 것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들어보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보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근에 시장이 조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은 방망이 조금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팟빵에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이나 빨간 주식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또 음성으로 또 이 서비스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인데요. 인터플렉스 또 다시 또 출연했습니다. 그 DKND도 또 다시 출연했고요. KCS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 인터플렉스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이어갑니다. 지난주 월요일 한국경제TV 밤 10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그 이후로 꾸준하게 오늘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약 10% 이상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오늘까지 15% 가까이 넘는 것 같은데요. 꾸준한 상승을 좀 더 붙일 겨를이 많아요. 일단은 스마트폰 업황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한 신제품 출시로 인해 가지고 달라지는 주가 움직임이 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심있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DKND 자 DKND가 이번 주 히로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별표를 그때 드렸었는데요. 방송에서도 요 종목 좀 더 눈여겨보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만원이 이제 넘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거에 지금 현재 부직포를 만들어내는 회사기 때문에 이번 3분기가 상당한 승부수를 좀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이런 한번 상승으로 인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모습보다는 꾸준한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이 만원이 최종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의 변화 가능성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아까 이제 KCS인데요.
KC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더 돌아서 지금 요 기업이 우리가 그 키오스크를 주문 제작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키오스크를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이제 금융 단말기를 주로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기종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 제작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무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업체들이 교통 인프라도 구축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에 대한 신고가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화 종목 말씀드리겠고, 자, 실전 매매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2200만원으로 이렇게 3800만원을 올리는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여기 3월 1일부터 코로나 터지고 10월달까지 이렇게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1000만원, 2000만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함께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599-0700번이나 또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또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불확실할 때 혼자서 이 시장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가 이제 위에 가면서 서로가 으쌰으쌰 해가면서는 충분히 또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코로나도 함께 겪은 사이였고, 그러면서 지금의 시장이 불확실할 때마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지금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빨리 사라진다면 또 그만큼에 대한 플러스 수익도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에 지금 시장은 우리가 조금은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조금은 손실보다는 조금이나마 수익을 챙기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차, 그리고 어제 교육이 마감이 됐습니다. 교육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또 특히 기존의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교육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